제가 알고 있는 기타리스트 중에서 가장 노안 브렌트 하인스 앰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밴드 이름 중에 가장 맛집! 맛집. 맛집 이름 같은 거. 네. 선생님이 야, 마스터돈. 이게 삼겹살의 명가 같지 않냐? 마스터 돈, 약간 그죠? 마스터돈. 돈자 이제 한자로 이렇게 네. 써갖고 돼지 옆에 이렇게 빵꾸 마스타돈. 눕고 있고 마스터 돈 이렇게 돼 있는데 아, 이게 돼지 대신 그냥 브렌타인스 이렇게 나와도 아, 저 사람이 아, 마스터구나. 저 사람이 야, 돼지를 뭐 이제 동네 돼지 다 딱, 잡겠다 야, 약간 뭐 이런 느낌이 그래도 될 있죠. 것 네. 같아요. 브렌타인즈가 워낙에 좀 인상이 좀 무섭기도 하고 여기 막 머리에 이렇게 막 무늬 뭐 스크래치 무늬 이렇게 해놓고 사람 인상 딱 쓰면은 야 이게 보통 인상이 아니거든요. 지미 페이지까지는 아니고 저기 우리 모터헤드의 레니 또 돌아가신 레니 정도 급의 나이를 가진 줄 알았더니 네네네. 74년생. 74년생. 이분이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자 이런 느낌이에요, 이분이. 이게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74년생이라고 하기에는 74년생이 형인데 그냥 예, 형 그냥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머리도 약간 벗어지고 네. 늙었고 피부도 안 좋고 그리고 이 스크래치 모양이 이게 이제 무시무시하잖아요. 무시무시하잖아요. 어디 야. 북유럽 사람 같기도 하고 막. 예, 그쪽, 예,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마스터 돈 아니고요. 마스터 돈입니다. 마스터 돈. 예. 마스터돈. 예. 마스터 돈, 이게 굉장히 헤비한데, 은근히 빈티지한 예, 느낌의 빈티지하고 그런, 좀뭐 네, 약간 메탈 막 사운드를 뭐좀 내시는 분들이고, 뭐, 되게 엄청 그냥 험악하게 막 리듬 기타만 치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비해서 근데 막 되게 델리케이트한 예, 막 어쿠스틱도 엄청 잘 치고, 뭐막 재기발랄한 예, 그런 막 되게 역량 있는 뮤지션들이죠, 마스터돈. 네, 그래서 이 마스터돈의 우리가 브렌타인즈를 이게 처음 다뤄보는 거냐? 아닙니다. 아니고요. 네, 예전에 저희가 한번 에피폰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에피폰 기타 시그니처, 마스터돈 시그니처, 브렌타인즈 시그니처를 한번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플라잉 V 커스텀인데 93만 6천원짜리 이거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는데 그 되게 좋았어요, 네, 기타가. 이런 느낌의 네. 네, 좀 강렬하게 생겼던 플라잉 V가 있었는데 네, 이 모델을 저희가 같이 브렌타인즈 시그니처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뭐 여기 브렌타인즈가 기타 치는 거 보면은 뭐 세미 할로우도 네, 치고요, 그거 뭐뭐 SG도 치고, 그거 뭐뭐 플라잉 막 V도 치고 되게 다양하게 연주를 하는데 어쨌든 그런 헤비하면서도 조금 아날로그적인 그런 감성, 빈티지한 감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운드가 역시 오렌지에서 딱 뽑기가 좋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예. 들어요. 이 마스터돈의 우리 음원을 좀 듣고 지금 리뷰를 하는 건데 리뷰를 좀 하기 전에 사운드를 들어보면은 야 이거는 오렌지로 내면 제일 맛이 나겠다 싶은 나겠다. 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좀 주를 이루고 있죠. 그리고 이 브렌트하인즈 테러 한 다음에 저희가 바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바로 또 이어서 오렌지 앰프를 오렌지. 또 합니다. 다음 시간에 저희가 하는 오렌지 앰프는 락커 15, 락커 15 테러 모델인데 이게 79만 원, 락커 15 테러가 76만 원 같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운드 두개 성향이 좀 다르네. 사운드가 네, 약간 다릅니다. 이쪽이 조금 더 개인향이 좀 많다 많고, 예.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그 오렌지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그런 꺼끌꺼끌하고 입자가 굵고 개인이 좀덜 먹는 것 같은 그 느낌은 오히려 저쪽이 저쪽이 낫고, 네, 락커 15 테러가 좀더 비슷할 거고요. 이쪽은 좀더좀 메탈 성향까지 뽑아줄 수좀 있는 자글자글하고요. 네, 사운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뒤쪽에 이제 새로운 개념이 하나, 신개념이 등장했는데 여기 베드룸 있죠, 베드룸. 베드룸이라는 네, 헤드룸, 베드룸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잘 졌죠? 네. 잘 져요, 말을. 헤드룸의 반대말이 베드룸은 아닐 네, 텐데. 그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헤드룸은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이제 뭐그 음향기기에서 헤드룸이 넉넉하다라고 하면은 그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네, 공간이 음압의 공간이 공간이 넉넉하다. 넉넉하다라는 얘기로 보통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드룸 쪽으로 해놓으면 이게 풀출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베드룸은 이게 뭐 말장난 같은 거죠. 네, 침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정말 우리가 아까 베드룸에서 놓고 쳐봤지만 도대체 어느 침실에서 네, 누구 침실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이렇게 예, 아 치는지. 절대 안 되죠. 지금 개념 이게 자체가 잘못돼 있죠. 스탠바이가 풀이 있고 해프 사이즈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풀 놓으면 15와트, 네. 해프에다 놓으면 7, 7이겠죠? 네. 7에다 한번 놓으면 좀 그래도 감쇠가 됐어요. 그렇죠. 그쵸? 이게 지금 헤드룸이에요. 헤드룸이고 네. 여기서 베드룸까지 낮추면 툭 떨어지죠. 많이 떨어졌죠. 아니, 이 정도면 뭐 사실 베드룸에서 쳐도 되겠지만
이게 반까지만 올라가도 이미 찌그러지고 있어요. 네. 지금 베드룸이에요. 베드룸이에요. 베드룸 0.5. 베드룸에서 0.5W. 더티로 할까요? 잠깐만. 네, 여러분들 이거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거지만 오렌지 앰프는요 노브 막 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시고 노브를 네. 만지셔야 돼요. 베드룸. 이거를 내가 저희 아무 생각 없이 아까 풀 세팅 해놓고 여기서 이걸 꺼야 되는데 이걸 헤드룸으로 딱 바꿨는데 어? 기타 쳤으면 큰일 났죠. 네. 네, 저희가 진짜로 정말 너무 놀란 적이 몇 번 있어갖고 F, 더티 잠깐만요. 됐어. 이게 0.5W인가 봐요. 네, 0.5입니다. 진짜로? 베드룸이야? 네, 베드룸. 무슨 최저 출력이에요, 이게. 이 앰프가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소리입니다. 이게 가운데까지 올린 거고 여기서 1, 이 0.5, 1 지금 잠깐만 키는 소리만 났는데 와 대박. 네 여러분 이게 베드룸 중간 출력이에요. 중간 출력. 예, 헤드룸은 헤드룸이요? 예. 잠깐만요 일단 옮겨놓고 1.5인데? 예. 잠깐만 저 얼굴 여기다 대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 그렇구나. 이 거기서 더 내리면 소리 안 나죠? 나죠. 나긴 나는데 안 나네.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역가가 아니야 좀 낮춰도 돼. 지금 볼륨 풀 볼륨 안 오신 것 같은데. 풀 볼륨 맞습니다. 아니구나. 안 올리셨잖아요. 아 예 예. 네. 안 올리신 거. 그럼. 이게 못 써요 이건. 베드룸에다 놓고 네, 하이프에다 놔야 되는데. 네 어디를 가시더라도 베드룸 상황에서 요 정도면 되게 7W. 아이 하이프 안 되겠다. 여러분 이건 0.5W 쓰시는 게 가장 적당한 애플 것 같아요. 15W. 에이 말도 안 돼요 15W. 20분의 1로 줄여놓고 쓰십시오. 네 15W는 안 될 것 같고요. 네. 네 이런 사운드를 갖고 있고 여기서 그러면 사운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옛날에 되게 좋은 게 이게 감쇄기가 네. 퀄리티가 좋아지면서 확확 옛날에는 먹어요. 오렌지 잘 쓰려면은 진짜 볼륨 거기까지 올렸어야 됐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낮춰도 그 감성 그대로 쓰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네 V자 세팅입니다. 하이 낮추 되었습니다. 흉폭해요. 아우 장난이네요. 네. 기타를 한번 바꿔볼까요? 네 지금 저희가 이제 클린톤을 들어볼 건데요. 클린톤은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밴드 이퀄라이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조금 호불호가 갈리는 그런 포인트라고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요새는 워낙에 보드를 되게 디테일하게 짜놓고 쓰시기 때문에 보드에서 사운드 세팅을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다면 오히려 그 톤 그대로 힘있게 증폭시켜주는 데는 오히려 이런 뭐 클린 채널이 더 괜찮지 않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이펙터 보드에서 여러가지 사운드 세팅을 해볼 건데 싱글 코일로 모니터 해볼게요. 자 아무것도 아닌 톤을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완전 디폴트.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0.5W 세팅입니다. 클린 톤이니까 1W까지 가볼게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씩 얹어보겠습니다. 런치박스를 밟아볼까요? 딜레이를 한번 넣어보죠. 네. 클린유의 이펙터로 한번 가볼게요. 코러스 좋네요. 리버브 크런치박스 가보죠 뭐. 네 발표. 오 좋다. 와우.
이번에는 아예 우리 더티 채널로 가서 TS9 넣어가지고 오렌지긴이랑 한번 합쳐볼게요. 더티 일단 가시죠. 자, 원래 더티 사운드가 이 사운드거든요. 게임캐스터 TS9. 오. 에 따라서 이 정도 사운드까지 낼 수가 있네요. 이거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상당히 역가가 높은 사운드가 나오고, 그리고 뭐 여기에 페달보드에 EQ 뭐 간단하게 그래픽 EQ라도 하나 있으신 분들은 진짜 클린톤 잡아서 쓰기 되게 좋겠네요. 물론 이 안에서 다 되면 그것도 좋겠지만 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정도의 어떤 사운드 세팅에서 증폭시켜주는 데만 쓴다라고 하면 70만원이라 가격대는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가격대가 될 수가 있어요. 아, 그럼 훌진 공간에. 그쵸. 이거 뭐, 아, 이거 이거 생각 잘한 것 같아요, 은근히. 그렇습니다. 이퀄라이저가 있으면, 아, 뭐랄까, 자기가 원하는 소리는 어쨌든 변하는 거잖아요. 원하는 소리, 그 이펙트 소리 그대로는 안 나가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호불호의 포인트라고 네. 할 수가 있는 게 뭐 없는 게 낫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없어도 이런 식으로 네, 쓸 수 있다 정도로 네.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있으면 더 좋겠죠. 좋겠죠. 근데 있으면 가격이 확확 올라가고 네. 크기도 점점 커지고 하니까 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펙을 한번 쭉 살펴보면은요, 프리앰프에 ECC83 3개 들어가 있고요, 네. ECC81 하나, 파워앰프에 EL84가 2개 들어가 있는 완전한 풀진 공간 앰프고요. 0.5W, 1W, 7W, 15W 중에 여러분들 0.5W와 1W를 위주로 쓰시게 될 거고, 7이랑 15W는 굉장히 네.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항상 앰프 만지기 전에 생각 먼저 하시고 그리고 네. 손을 대세요. 큰일 납니다, 진짜.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여기 요 앞에 머리 대고 있다가 갑자기 네. 세게 딱 맞으면 진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무게는 6.4kg 나가고요. 디멘전은 35.6cm, 17.7cm, 15cm 나옵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보고 그리고 외관도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할 우리 테러 이름 그 친구 테러더라? 네, 락커 15는 외관이 똑같아요.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노브 구성도 똑같고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서 그냥 겉으로 보면 이게 뭐 차이가 나 이런데 사운드의 기조가 살짝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이번 시간에 저희가 새로운 노브, 베드룸 개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락커15는 여기에 그냥 시리즈로 붙여서 사운드 그냥 특성만 한번 쭉 모니터하는 시간으로 네. 조금 짧게 가도록 할게요. 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한 줄평? 아, 이게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는 건 참 신선한 오렌지처럼 보이는데요. 예, 오렌지 중에 가장 노안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렌지 중에 가장 노안.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충격적이네요. 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침실 공연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에서 공연을 보실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0.5W가 그 모양이야 이게. 숫자 개념은 좀 다시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 네, 다음 시간에 바로 사운드 이어서 테러 락커 15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점수를 드려야 되는데 이거 호불호 갈리는 점수를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지? 아, 그래도 개인 톤이랑 큰 톤 좋아요. 뭐 좋았었네. 약간 인정? 약간 이런 인정 톤. 우리가 쓰는 거 이거 락커버브보다 나아요. 이거는 이건 흉기야. 점수였다면 8.0?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네. 네, 다음 시간에 또 오렌지 계속됩니다. 오렌지의 락커 15 테러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에게 쏩니다. 이펙터 타임. 안녕하세요. 이펙터 타임즈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2018년도부터 여러분들한테 작은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여기 이제 앞에 보이시는 이제 이펙터들이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애청을 위해서 이펙터를 쏩니다. 두 달에 한 번씩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 중에서 한 줄평, 베스트 한 줄평, 시청자 한 줄평을 선정을 해서 저희가
임팩터를 하나씩 네. 증정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드릴 상품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씩 나갈 겁니다. 그렇죠. 누가 뽑습니까? 은총 씨가 뽑는 거죠? 네. 제가 네. 뽑습니다. 갓 은총.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은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펙터 타임즈. 잘한다.